사실 올해는 언니들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 코로나 19 네 얼마나 네.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잘 시감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는데 부캉스가 그런 공백기를 좀 채워준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땠어요? 그쵸. 근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의 프로가 처음이었잖아요. 이게 리얼리티 맞아요. 같은 뭔가 팬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노는 듯한 느낌이 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아. 진짜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서 우리끼리도 되게 재밌었던 거. 솔직히 막 이렇게 뭐 그런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니까 팬분들한테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꾸밈 없이. 저도 우리 이제 매 회를 할 때마다 엄청 돌려봤어요. 웃긴 부분들을.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진짜 알고 있지만 언니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너무 웃긴 거야. 맞아. 후회되는 점은 없었어요? 후회 있었죠. 혹시라도. 근데 저는 사실 맞죠. 저는 후회되는 점은 없었는데 언니들을 보면서 괜찮을까? 생각해봤어. 언니들 괜찮을까? 근데 결국에는 유나 씨도 탑승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아, 오토바이에. 네. 근데 아, 언니 오토바이? 그거 알아? 탔는데 나 얼굴 숙이고 있는 거? 창피해서? 어. 왜? 뭔가 창피해? 내 허리춤을 꽉 잡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었어. 너무 아, 진짜 그거 진짜 갑작스럽게. 맞아. 진짜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나도 모르게 유정이가 갑자기 내 다리 밑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나는 갑자기 왜 좌회전 이걸 나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유나가 허리를 허춤을 잡더니 은지가 갑자기 사진을 찍어. 그니까. 깜짝 놀랐어. 이렇게 노니까. 근데 진짜로 연습실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맞아, 나왔어. 맞아. 후토바이, 뭐 제로 두걸, 서른지. 맞네. 서른지. 아, 서른지. 이렇게 서른지. 제가 나이가 굳더니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슬픕니다. 왜 슬퍼? 거기에 왜 하필 30이 떠있어가지고. 그 티셔츠 하필 딱.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여기 앞에 15가 써있었어요. 근데 팬분들이 정신연령이라고 나보고. 뒤에가 나의 나이, 여기가 정신 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비켓스. 아니 나는 그때 카메라 감독님의 무빙도 아, 진짜 적절했어. 맞아. 맞아. 갑자기. 아 줌을 이렇게 땡기시더라고요. 정말 센스 있으셨어. 너무 센스 있으셨어. 아주 두고두고 입고 있어요 서른지를.